시작합니다. 이번에 받은 게임은 타워 디펜스 킹이라는 게임이에요. 타워 디펜스 킹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들어가 보죠. 방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어로 보이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아주 심플하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어우 한국어 방금 써 있었죠? 뭐야 이거? 아 그냥 평범하게 타워로 막는 게임이네요. 한번 해보죠. 들어와. 내가 멈춘 겁니다. 자 배속을 올릴 수 있고요. 항상 이런 게임은 배속이 느리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빠르게 해주지. 느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눌러주면은 그러니까 마나를 이용해서 폭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TNT를 아 여기 마법이 제대로 있는데 써보자. 아 야 이렇게 해서 막는 게임인데 한번 계속 해보죠. 이걸 누르면은 대기시간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된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써있기 때문에 대충 때려 맞추면 되겠죠. 반그라네 반그라. 돈을 써서 올리는 건데 돈이 이거죠? 네 이거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되네요. 올려보죠. 금액이 다 같은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일단 마법으로 아 3 데미지가 써있네. 이걸로 하지 일단 빠른 게 좀 편할 것 같아 보기에. 부릅니다. 올리고 너 업글 안 되니? 아 이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야지 풀린다. 이거 3웨이브까지만 있고 이걸 클리어해야 되고 느리게 만드는 거네 이거는. 좋아요. 점점 지금 추출열 단계라서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해보죠 쭉쭉. 별 3개? 업글을 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스킬 업그레이드 창작 이렇게 해서 새로운 챕터라고 써있었나요? 오픈됐습니다. 반그라 아처의 공격력 30% 강화된다. 캐논타워의 공격력 강화된다. 누구 맘대로 캐논타워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거 비용을 낮춘다. 아래쪽은 안되네요. 클릭이 안되네요. 자국이 그냥 안되네요. 메테오 끈끈이 폭탄 소환 자기 맘대로 다 업고 되고 있는데? 내가 뭐 할게 없는데? 랜덤하게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이거 뭐지? 마법인가? 이것도 업그레이드 옆에 같이 다 되네. 돈이 지금 5,000원 있으니까 다 돌릴게요. 뭐 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자 해보죠. 자 돌려놓고 뭐 알아서 될 테니까 업그레이드 완료됐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로 가서 클리어하기 전에 아이템 좀 보죠. 왓 잠깐만요. 아니 보통 튕기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근데 이거 완전 튕기고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아예 안 나오거든요. 아 다시 나온다. 됐습니다. 자 들어가죠. 쓸데없는 거 누르지 말고 다음 스테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을로 진격하는 오크들을 막아야 된다. 이지, 노멀, 하드가 있는데 이지로 가야 되네요. 아마 모든 맵을 깬 다음에 노멀부터 하드로 이렇게 하나씩 풀리겠죠. 디아블로에서 노멀 끼고 나이트메어 가는 것처럼. 이걸 또 보여주네요. 방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들라는 거지.
클릭하고 업그레이드 140 올려줍니다. 누르면은 시작이 된다고 써있네요. 이거는 특수 타워죠? 제 등록된 동안 아마 하나밖에 못 만든 타워 같은데. 그렇네. 아니면 한 군데 다른 군데에서 못 만드는. 강화는 한 단계까지밖에 안 되고. 좋아. 느려지는 기술이 없죠. 이거지요. 어, 슬로우. 이거 올려줍니다. 잠시만요. 자, 강화시킨 타워만큼 박치력 54, 속도랑 비행 특수능력 있는데 어차피 화살은 다 위아래다 쏴지니까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 말고 속도 낮춰지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이거는 강력한 공격을 하는 타워고 지상 공격하는 타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아무거나 올려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똑같고요. 가격대별로 세분화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업그레이드 완료됐다니까 가보죠. 아, 이렇게 다음 거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특수타워고. 아, 아니 장애물 깨는 거구나. 여기 시작을 한다. 이거는 슬로우로 하자. 슬로우로 하고 때리는 걸로 때리는 걸로 때리는 걸로. 아, 다 그냥 다 활로 해. 활로 해. 그냥 활로 해. 그냥 막 뭐 지게 하겠어.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강력하게 랜덤 공격을 한다. 아, 이 깨는 건 이게 되는구나. 랜덤 공격 언제 줄 거야? 아, 좋아요. 아래에서 나오고. 괜찮네. 아, 계속 다 불러줍니다. 입구에 좀 많이 때려두고 싶으니까 업그레이드고요. 업그레이드 되네요, 이제. 좋아, 좋아, 좋아. 느리게 만들고. 아, 다음 것도 불러. 그냥 다 불러. 좋아. 너도 파워업해. 아, 넌 아닌 것 같아. 얘가 해야 될 것 같아. 좋아. 아, 좋아. 너도 되니? 아, 좋아요. 넓어지네요, 더. 더 넓어진다, 여기서. 최소 데미지도 상승을 하죠. 아, 둘 다 불러. 다 불러, 그냥 한꺼번에 불러. 강화시킬까? 이걸 강화시켜야겠다. 쭉쭉 올려줍니다.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났어? 뭐, 아직 마지막 웨이브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 여기 올려. 한 방인데? 너무 난이도를 낮게 만들었는데? 이거 한, 그래, 40분 할 줄 알았는데, 한 20분? 20분? 아, 조금만 더 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하다 보면은 이 게임만의 즐거운 요소가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의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뭐 갓탤런트 뭐 그런 거 보면은 없나 보다. 아니 좀 더 보자. 좀만 더 보자. 그 댓글은 조금 이따 쓸게요. 나중에 나 꼭 쓰고 지울 테니까 지금은 그만 불러. 아, 철이 열렸네요. 바로 들어가죠. 양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만 나오. 아, 양쪽에 나오겠지. 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를 해야겠죠? 네, 여기를 최대로 올려줍니다. 한 번 더 되나? 이건 뭔데? 넓은 사정거리를 가진 타워다. 여러 마리를 동시에. 아, 이걸로 해야지.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누구 맘대로 캐기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어우, 야. 오, 상당한데? 이거, 잠깐, 뭐. 남은 올라오는 것들은? 얘로 충분한, 아, 근데 얼음도 여러 마리 느리게 하면 괜찮겠다. 얼음으로 할까? 얼음으로 하죠. 어딨어? 아, 여기서? 하나씩 캐네. 내가 돈을 대고 캐는 게 아니네. 지 맘대로 캐네. 어이없네. 다 나와.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다 나와. 일찍 부를 만큼 추가 돈을 주는구나. 어, 좋네. 빨리 불러야겠네. 빨리. 다 불러. 다음에 뭐 있어? 그래. 불러. 자, 내가 좀 심했나? 아니야, 불러. 안심해서 불러, 다 불러. 위에 있지. 다 불러. 지금 30%가 늘어나서 그런지, 훨씬 세네요. 다 불러. 이거는 범위 공격을 한다. 이거는 여러 마리를 발사한다. 범위 공격으로 한번 해보죠. 어, 잠깐만. 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안 오는데? 일단 다 불러. 어, 입구에서 막을까? 양쪽을 다 커버해줘야 되는데? 일단, 아니, 너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속도가. 양쪽에 하나씩 박자. 센 걸로.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나 정도는 못 참지? 하나도 못 참아. 다음에, 아, 클리어. 뭐가 자꾸 뜨네요. 스페셜 타워 무료 이용권 하나를 준다고? 이제 5스테이지까지 해보죠. 자, 그러면은 두 군데로 가는 거고, 여기인데 두 군데 다 때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아, 너무 좀 애매하다, 위치가. 여기가 제일 많이 때릴 수 있는 데고. 아, 양쪽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죠. 이번에는 이걸로 써보죠. 이걸로 해서 둘 다 올릴게요. 지난번에 올려서. 가자. 어디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요거 돌려. 아, 잠깐만. 타임! 어, 잠깐만. 아, 뭔가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데? 이거 쓰자. 무료 이용권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뭔데? 스플래시 공격을 하는 유도 미사일. 사거리는 거, 아, 필요 없어. 이거 해야 돼. 당장 딜을 당장 넣어야 돼. 어어, 좋아. 이게 캐시의 힘인가? 이거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올리면 될 거 같은데? 이거 있으면 끝날 거 같은데, 그냥? 더 이상 못 찍고, 이거는. 랜덤 타워. 그래, 심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안 되네. 이거를 여기다 설치. 그래, 됐어.
100. 이거 얼려서 강화시켜주고요. 다음 거 없어? 다음 웨이브 안 와? 바로 소환해. 바로 올려줍니다. 이거는 두 개가 공격을 하고 왕복하여 적을 공격하는 타워. 두 개가 낫겠죠? 왕복은 이렇게 친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괜찮네. 이거 되게 다음 거 없나? 바로 부릅니다. 아, 보스. 일단은 얘를 아 거기다 바르는 거기 바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뭐 보스 약하잖아. 아 좋아요. 잘 모르겠는데 잘 잡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너무 센데? 뭐 자, 아유 나오네. 그림 나오네. 대왕 오크를 처리했고요. 뭐 체스 오픈했고요. 네 그렇고요. 두 군데가 열렸네요. 이게 뭐죠? 뭐 나왔으니까 해봐야죠. 이 두 군데로 나가는 건데 생각에 세 군데에서 올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를 최대로 강화시켜주면 좋겠죠. 이것보다 이건 지금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를 저기 세 군데잖아요. 하나 둘 셋 세 군데를 전부 커버 칠 만한 데가 없죠? 이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올리면 알 것 같은데 그 아까 파워 해보니까 꽤 괜찮았어요. 데미지 한 마리씩 잡는 거. 양념은 뒤에서 치고 아 양념을 앞에 칠까? 스플래시 데미지 하나씩 잡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뒤에서 하나씩 잡게 하고 그럼 뒤에서 놓고 앞에다가 짤짤이를 해서 잡게 하자. 이거는 세 개 다 올려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여기다 최강 타워를 올려줍니다. 구슬로 공격. 어글 안 돼? 좋아. 하나씩만. 좋아 가자. 괜찮네? 저 2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히 딜 나오죠? 아 소리는 되게 깔끔하다. 소리는 마음에 든다. 그래 쏘는 거 맞지? 잠깐만 올려 그래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화살로 했어야 됐다. 화살 짱이네. 불러요 이제 다 불러요. 아 이거 아니야 막을 수 있지? 좀 먼 거리 공중이 센데 좀?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닌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막고 있습니다. 결코 잘 막을 만한 각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라 잘 막고 있네요. 여기 있는 거리에 있는 녀석들이 속도가 빨라진다. 아예 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아래 좀 강화시켜주고 아.. 어우 좀.. 그렇다? 어우 좀 그렇다? 여기다 하나 놔야 돼. 여기다 길이.. 거리를 늘리는 걸로 스나이퍼 하는 애로 있었잖아요. 이걸로 넓은 사거리 얘로
다 커버할 수 있게 불러줍니다. 좀 늦게 불러서 빨리 안 나왔네요. 이거 두 마리가 이곳을 때리니까 얘는 막아질 것 같고, 얘도 혼자서 세니까 막아지는데 이걸 올리자. 빨리 빨리. 아 좋아 좋아 좋아, 올려 올려 빨리 올려. 여기다가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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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은 걸로 해, 좋은 걸로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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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올려, 다 불러 불러 쭉쭉 불러. 이거는 연사로 연사로서 막아내고, 위쪽이 방어력이 약간 부진한데. 야, 괜찮다. 괜찮네. 이게 좋은 건가? 특수 타워로 나오는데 특수 타워로 써 있는 것 치고는 스펠이 뭐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씩 잡죠. 아, 속도도 느린 것도 아니고 괜찮긴 한데 센 건가?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잘하고 잘 쳐내고 있어. 올려 다 올려 올려 다 올려 다 올려. 이거는 고민된다. 이걸 올려. 일단 올리고 두 군데다 커버되는 얘 올려주고요. 아래쪽도 올려야 되는데. 아 안 돼? 아 이거 별론 같아. 지금은 별로고 효율 나올 만큼의 게 아니고 도시가 안 되고. 한쪽만이라도 잘 막아내면은 아무튼 다 막으면 좋고. 아 좋아. 아 저 있지? 터지타워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 잠깐 잠깐, 야 왜 이렇게 튼튼해? 수명이 줄고 있는데? 아 좋아 좋아, 일단 버티고 있어요. 마지막 웨이브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 충분히 터지타워가 업글 좀 많이 할 수 있네. 아, 기록에 도전하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힐러네 저거. 아래쪽에, 아래쪽에 힘이 필요해. 36.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좋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무한모드구나. 무한모드 180의 힐러.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도 안 넘기면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지금 설마? 아 에헤이 에이. 그래. 알아서 잘 막아. 니는 뭐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너 몇이냐? 2000? 아, 2000 막아요. 2000 막습니다. 2000이어도 막습니다. 얘가 문제, 얘가. 너무 한다라, 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 한 번만 더. 네, 이렇게 해서 뭐였더라? 타워 오브 킹? 타워 오브 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뭐 재밌는 디펜스 앱이었네요. 자, 이 어플의 이름은 타워 디펜스 킹이라고 합니다. 타워 디펜스 킹. 자, 그럼 뿅!